네, 여름 기획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세상은 넓고 문제는 많다. 자, 오늘은 여러분 마지막 주 금요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문제 해결해주는 여자, 오늘은 제주가족사랑상담소 김명수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한 달 만에 뵙는데 마치 어제 뵌 것 같은 그래요. 네, 반가움이 있네요. 어떻게 네. 보내셨어요, 7월 한 달은? 네, 요즘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날씨가 많이 덥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날씨가 더워서 아마도 가정에서도 짜증나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상담소를 내방하는 사례를 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오,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시군요. 그래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들을 겪고 삽니다. 특히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들도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의 사연 저희가 조심스럽게 모십니다. 베테랑 상담 경력자 김 소장님께서 도움을 주시니까요. 지금 여러분도 혹시 가족 내 어렵고 또 혹시나 개인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힘든 갈등이 있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익명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사연은 잠시 후 4부에서 상담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샵 101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청취자 참여 저희 www.jibs.co.kr 사연 좀 길다 하시면 청취자 참여란에도 익명으로 비밀글로 올릴 수 있으니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소장님,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해야 할까요? 최근에 이 일이 있어서 조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얼마 전이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실 텐데 베트남 안에 폭행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네. 좀 충격적이면서 좀 공분을 샀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문화 가정 내 폭력 문제가 사회적인 화두로 떠올랐고요. 우리 제주에도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제주는 어떨까? 이 제주도 안에 다문화 가정 폭력 실태 어느 정도인가요? 네. 제주도도 다문화 가정으로 형성된 가정들이 많은데요. 네. 예, 그 가정폭력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그 여성 긴급 전화 1366 통계에 의하면 네. 2018년도 작년에 1654건의 도움을 요청했고요. 네. 그 중에서 아주 긴급해서 현장 출동한 경우가 33건이나 됩니다. 아. 올해도 상반기만 하더라도 706건이나 되는데 네. 이 중에서도 현장 출동한 경우는 16건이나 되거든요. 네네. 이거는 참 적은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네. 진짜 많네요. 1년에 네. 1654건이요? 네. 그렇군요. 자, 만약 이제 이주 여성의 경우라면은 가족 내 폭력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해 할 것도 같아요. 네. 뭐, 개인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또 주변에도 혹시 여러분 듣고 계시다가 이런 경우가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좀 안내해 주셔도 좋겠네요. 사실 이제 우리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는 데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소통이거든요. 그럼요. 네, 다문화 가정은 특히나 문화의 차이가 큰 부부 관계에서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 부부 갈등에 이어가지고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쩌다 보면 한번 일회성인 가정폭력이 사회에 노출되지는 않거든요. 네. 아마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보고요. 네네. 그래서 그냥 참는 것만이 대안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에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12 네. 예, 또 국번 없이 여성 긴급 전화 1366으로 연락을 하시면 네. 긴급 출동이 이루어지고 네. 또 일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 일시 보호가 제공이 되고 네. 또 장기적으로 심퇴해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주해온 여성들은 일시적으로 피신하게 되면 아는 지인이나 친구한테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런 경우는 안전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네. 112 그리고 여성 긴급 전화 1366번. 네, 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상담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 이주 여성 상담도 어떻게 하시나요? 예, 네, 그럼요. 네. 그 가정 폭력으로 최근에 상담한 케이스인데 네. 가정 폭력으로 법원에서 의뢰되어 온 사례인데요. 네, 네. 부부 관계에 갈등이 생기면 아내는 가출을 하고
또 남편은 자녀들을 양육해야 해서 직장도 나가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네네. 참 보면 많이 안타깝죠. 그 아내는 남편의 경제관념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마음이 너무 여리다 보니까 지인들한테 마구잡이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런 개념 때문에 힘들어지고 또 아내인 경우는 원가족들한테 경제적인 도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네네.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자녀 양육 돌봄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아내는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늦게 귀가했는데도 가사일을 해야 되고 네. 또 육체적으로 고단한 나날을 보내게 되면 부부관계가 소원해지고 또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호작용을 하게 되죠. 네네. 이제 일상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싸우게 되고 또 감정이 표출이 돼서 폭력이 이루어지면 아내는 남편이 무서워서 가출해서 친구 집에서 지내다가 또 시간을 보면 아이들이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남편한테 문자로 잘못했어, 사랑해, 이렇게 이제 하면 또 마음 약한 남편은 다시 받아들이고 이런 패턴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케이스예요. 네. 그래서 참 답답한 게 이분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면 두 사람의 삶도 황폐해질 수밖에 없지만 자녀들이 성장 과정에서 받게 되는 정서적 고갈이 그렇죠. 또다시 또 우리 사회 되죠. 문제로 양산될 네, 네. 확률이 높아서 네. 매우 걱정이 됩니다. 네. 사회적인 제도가 그래서 그런 마련, 정치의 기반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사실 이런 사례들 앞서서 그 베트남 아내 폭행도 보면 남편이 왜 그랬냐 했더니 소통이 잘 안 돼서 말이 잘 안 통하다 네. 이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대부분이 이제 잘 통하지가 않잖아요. 사실 그럼요. 부부관계 예. 우리 같이 사는 우리 한국에서도 살다 보면 얘기가 잘 안 통한다.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도 그런데 네. 이 언어가 다르다 보면 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더 두 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싶어요. 네. 그래요. 이렇게 이제 폭력 남편이 왜 될까? 이분들도 아 그래요. 좀 답답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주 여성들에게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 네.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우선은 개인적인 성향과 제도적인 관점을 둘 수 있는데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양한 기능적인 측면에서 열악한 경우에 남성들이 이주 여성들과 부부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네네. 근데 결혼 생활은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요. 네. 예,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이주민 결혼 제도가 문제라고 봅니다. 어떤 점이죠? 예, 같은 문화권에서 성장한 사람들도 결혼하면 다양한 다름의 문제가 발생해서 싸우게 되는데 네. 그것도 또 특히나 오랜 시간 연애하면서 만남을 가져도 싸우잖아요. 그렇죠. 연애하면서 맞추는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주민 결혼 절차에서는 짧은 시간의 만남이고 서로의 문화의 정보 공유도 부족한 상태고요. 거기에다가 소통까지 자연스럽지 못하잖아요. 네. 또 더 걱정스러운 건 극심한 연령 차이예요. 아, 나이 차이가 좀 예, 많죠. 충분히 세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관계죠. 네. 거기에서 또 경제적인 부담까지 어쩌면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시작부터가 뭔가 조금 뭔가 그죠? 네. 문제를 안고 시작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또 잘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그럼요. 네, 맞아요. 또 그렇긴 한데 이 처음에 이 결혼관이라든지 그 결혼 정책부터 조금 뭔가 제도적인 마련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 해주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제 네. 뭐 폭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실 뭐 112나 1366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네. 사실 그 뒤에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실 좀 있거든요. 그럼요. 네, 뭐 협박을 받는다든지 좀 두려움이 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신변에 네. 위협을 느낀다거나 이런 분도 계시다고도 하던데 네, 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실질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적으로 대처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네. 법적 제도권에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서 취할 수 있는 제도들을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배우자의 원가족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또는 약자라고 생각해서 협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예, 특히 이제 이주 여성들인 경우에는 결혼 후에 3년이 되어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아, 결혼 이후 3년. 네. 네. 국적을 취득하는데도 또 여러 가지 거쳐야 할 과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주 여성들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결혼 비자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 살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 비자 연장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또 남편의 도움이 없으면 또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들이 이를 악용해서 이주 여성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예, 법적 제도권 안에서 제도의 활용을 잘 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런 상담들을 하다 보면 이제 사실 상담사분들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소통을 하고 그럼요. 상담하다 보면은 뭐 사실 상담사에게 막무가내로 대하는 분들도 간혹 계실 것 같아서 어려운 네네. 경우는 없었나요? 그럴 땐 어떻게 최근에 하세요? 있었던 경우인데요. 네. 예, 이런 일이 이제 종종 생기긴 하지만 최근에 상담자 차량번호를 알아두었다가 막 협박하는, 전화로 협박하는 경우, 또 이제 이주 여성을 보호하고 가는데 차량을 못 가게 막 방해해서 예, 막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 이제 등등 다양하게 생기죠.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네. 또 원만한 관계들을 위해서 네. 또 애쓰고 계신데요. 그래요.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막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제주도나 상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한 개인 상담소만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 다문화 관련해서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회적 인식이 달라져야 하고요. 그렇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도나 결혼 이주 여성 관련 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캠페인도 하고, 예,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현실적인 대안들에 대해서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인 인식 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와 더불어서 제도적인 부분이 변화가 꼭 이루어져야 네. 네.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정말 사회 전반에 있는 이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네. 좀 같이 따라줘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 네네. 결혼 이주 여성들이 또 사실 또 이것들을 악용해서 제도를 악용해서 또 남자분들도 힘들게 하는 경우도 또 간혹 생기기도 하죠. 그런 그럼요. 사례들도 있죠. 네네, 네, 그런 맞습니다. 사례들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이런 또 다문화 가정이라는 말 자체도 표현이 없어져야 된다고도 하던데, 그 네.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사실 상처받고, 네.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요. 또 학교 폭력이라든지, 2차적인 문제. 2차적인 예. 문제들, 그게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우리 또 전반적으로, 우리 전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분들의 네. 문제만이 아니고, 왜냐면 지금 네. 같이 살아가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네. 성취자 여러분들도,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뭐 폭력이라든지 사회적인 문제에 좀더 우리도 관심 가져야 되는 이유가 그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나와 밀접하게 맞습니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 여러분들 예.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자, 그런 면에서 이제 뭐 폭력이라는 부분은 단순히 우리 다문화 가정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안타깝게도. 맞습니다. 네.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폭력 문제로 실제로 상담받는 우리 도민들도 참 많거든요. 네. 얼마나 되나요? 예. 제가 이제 어제 잠깐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네. 1366과 저희 상담소만 네. 통계를 한번 봤어요. 통계를. 예, 그랬더니 가정폭력 문제로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자, 2018년도가 1971건이나 됐고요. 이 만여 두 건. 개의 기관만 두 그렇습니다. 개만 네. 합쳐도, 또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두개 기관이 5161건으로 이제 집계가 됐어요. 근데 제주도 전체로 보면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다고 보면 될 상담 거예요. 기간이 많죠, 네, 한 제주도에도. 다섯 다섯 군데가 개, 예, 있는데, 문제가 지금 우선은 됩니다. 두 군데만 합쳐도 이 정도 만여 네. 건이, 지난해가 만여 건이고, 지금 이미 상반기에 뭐 5천여 건이 5천여 건. 넘는다. 네. 아, 정말 이 폭력 문제로만 상담한 거죠. 네. 다른 상담 문제도 더 많다는 건데, 예. 아, 왜 이렇게 문제들이, 사실 근데 이렇게 신고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다행인 분들도 있어요. 신고 자체도 네네네. 못하는, 더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더 그래요. 많아요. 많죠. 그래서 네. 이 시간 저희가 부족하지만, 그래서 이 시간을 좀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아니면 내가 이런 문제 겪고 있다고 하면, 혼자라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도움의 손길이 많다는 거,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또 이런 시간도 좀 조심스럽지만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그러면 가정폭력에 대한 개념도 참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가정폭력,
가정에서 네. 일어나는 일이니까 우리가 상관할 일 아니라고 예전부터 좀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인식이 좀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가정폭력의 개념부터 좀 우리가 제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신체적인 폭력을 하지 않으면 폭력이 아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폭력만 폭력이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나는 때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네. 사실 가정폭력의 개념은 예,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방임, 유기 등으로 가족 구성원들에게 해를 입혔을 때를 가정폭력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아주 광범위하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런 개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네요. 네. 아, 그냥 신체적인 강압만 폭력이 아니고 네. 언어 폭력. 네. 아, 그리고 아예 방임도 그렇죠. 그렇네요. 예. 네. 정서적, 뭐 여러 네. 유기, 뭐 성적 다 네. 해당됩니다. 네. 네. 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 가정폭력이라고 하면은 너무나 이제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고 네. 또 시간이 흐를수록 더 잔인해지거든요. 아. 모든 사회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만큼 가정폭력은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만연히 일어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는 보편적인 사건으로 인지하면서 조금 좀 예, 식상해지는 느낌 들 때가 많거든요. 네네. 예, 이럴 때 정말 너무 많이 안타깝죠. 대부분 문제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엮이는 과정에서 출발한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민, 관이 협력을 해서 네.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 현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얼마 전에 저도 뉴스를 보니까 네, 이런 좀 약간 이런 부분과 결분해서 그런가요? 사회적으로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네.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네. 또 결혼도 나이가 늦어지고 있고 네, 그리고 네. 이혼도 저희가 역시 제주가 전국 있고. 1위고 네. 많아지고 있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자, 이건 전반적으로 이 사회 가장 기본인 이 가정이 정말 중요한데 네. 자, 이것들을 무너지지 않게 우리가 또 자잡기 위해서는 결혼의 그 부부 기본인 네. 부부 교육이 참 중요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결혼하기 전에 예비 부부들 부부 교육 네. 네.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어느 정도 교육을 이수해서 결혼을 했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람이거든요. 그럼 뭐 뭔가 이수를 만들어가지고 강제적이라도 네. 네. 보통 그 책에 보면은 엄마 자격증이 필요해요. 뭐 엄마 네.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부부가 되기 위해서 저도 정말 몇십 년 동안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던 분들이 만나서 함께 하려고 하며 뭔가 그런 노력들, 교육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학교 네, 교육뿐만 네. 아니라. 네. 자, 그래서 제주 가족 사랑 상담소에서는 부부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네. 자, 그 얘기는요. 저희 잠시 음악 듣고요. 네. 4부에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다 보면 많이 힘들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면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문제 해결해주는 여자 제주가족사랑상담소 김명수 소장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4부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앞서서 소장님 저희가 네. 이제 뭐 이주 여성의 폭력이라든지 이제 가정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부부교육이 중요하구나 이 결혼 네. 시작할 때 그런 네. 얘기를 좀 했어요. 네, 조금 더 계속해서 해볼게요. 자, 그 가족 사랑 상담소에서도 부부 교육 진행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어떻게 좀 진행을 하나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나요? 네, 네. 부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다양하게 있는데요. 네. 모든 부부의 문제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케이스에 따라서 개인 상담과 부부 상담을 병행해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유사한 케이스들을 모아가지고 부부 집단 상담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는 뭐 개인 상담, 부부 상담, 뭐 가족 관계에서 부모 자녀 상담, 네. 예, 의사소통 훈련, 또 부모 교육, 또 알코올 요즘 많잖아요. 그래서 네. 알코올, 또 생활 법률 교육,
또 뭐 협의이혼 하는 사람이 좀 많아서 협의이혼 상담, 소송이혼 상담 네. 예, 이런 내용들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제 예비 부부부터 현재 이제 부부 사이인 모든 분들 그 문제 관련해서 네. 부부 교육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문을 두드려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사실 뭐 아내나 남편 누구 한 명만 그 생각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두 그럼요. 분이서 같이 합의를 해서 같이 오셔야 네. 진정한 부부 교육이 되는 건데 네. 부부 교육을 받고 싶은데 한쪽에서 꺼린다. 네. 또 이게 좀 알려지는 것 같아서 야 이거 좀 우리 가정 문제인데 네. 좀 꺼리는 경우 많아요. 특히 제주도는 또 사이가 좁다 보니까 이게 네. 소문나면 어쩌냐 막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럼요. 어떻게 좀 그 안에서 말문을 열고 네. 손을 잡고 가면 좋을지. 네. 예, 특히 이제 제주 지역 사회는 사회가 좁기 때문에 네. 상담소를 방문하는 거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요즘 많이 나타나는 케이스인데요. 한쪽은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한데 다른 한쪽은 자신은 정상이고 배우자만 정신병자로 보고 있는 케이스. 너만 가서 교육받고 오면 예, 된다. 그래서 배우자한테만 네. 너만 가서 상담소 가서 상담을 받아라. 네. 이렇게 하는 케이스들이 많은데요. 아. 사실은 부부관계에서는 네. 서로 건강하지 못한 상호작용의 패턴으로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든 일방적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병리적인 상태인 경우. 아. 예를 들어서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네. 도박 중독이라든지 정신병리 뭐 이런 경우. 네네. 이런 경우는 의료적 개입이 필요하겠죠. 네네. 예, 그래서 부부관계에서는 함께하면 문제는 빨리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남의 시선이 뭐가 중요한가요? 그리고 그럼요.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대방은요. 여러분 신경 안 써요. 네. 우리 본인 개개인, 우리 가정, 그리고 내가 행복한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럼요. 용기 내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그러면 부부들이 참여해서 네. 좀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가 있으면 혹시 네. 듣고 계시다가 용기 내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네. 이제 사례도 얘기해 주세요. 네. 네. 그 보통 보면 소통의 부재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네. 이 케이스도 소통의 부재로 커피 한 잔 때문에 유치장을 통해서 내방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커피 한 잔이요? 그럼요. 오. 또 이제 빨랫감 때문에 13년을 한 집에 살지만 두 집 살림을 해야 되는 빨래 때문에 예, 했던 케이스 어? 예, 이런 케이스들을 상담을 통하여 굉장히 많은 도움을 드렸고요. 네. 사실 보면 부부관계는 큰 문제라기보다는 사소한 문제로 예, 부부관계가 더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굉장히 이런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데요. 네. 사실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만 하면 도움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부부가 이야기를 한다고 했지만 뭔가 잘 안 되는 경우 네. 그럴 때는 누군가의 개입이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그럼요. 들고 네.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네, 더 네. 좋은 조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진짜 네.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부부관계는 정말 사소한 거 네, 네. 누가 설거지 하느냐 안 하느냐 빨랫감을 네. 개느냐 안 개느냐 말 한마디 하나가 번져서 크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용기 내시면 좋겠고 지금 문자로도 보니까 어디로 가면 되나요? 정말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힘들어요. 라고 한 분도 계세요. 네. 그래요. 지금 무료 법률 상담도 상담소에서 진행하고 있고 네. 오시면 되는데 제가 장소를 한번 알려주실까요? 어디죠? 네네. 네. 저희 제주가족사랑상담소는 네. 시청 사거리에서 네. 탑동 방향으로 한 100m 지점에 보면 현창옥 내과가 있습니다. 그 네. 2층에 제주가족사랑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검색창에 홈페이지라든지 검색하시면 네. 나옵니다. 홈페이지도 네. 잘 나와 있고 네. 전화번호도 안내돼 있으니까요. 네. 도움 받으시기 바라고요. 네, 용기 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무료 법률 상담은 어떻게 상담소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네, 이제 저희 제주가족사랑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 우선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또 상담을 진행하다가 이제 소송으로 이어져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럴 때는 변호사 무료 소송 구조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상담소로 연락 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법률적인 부분은 우리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네, 또 그렇죠. 문턱이 높아요. 네. 또 사실 또 가격도 만만치가 않아서 더 네. 어떻게 접근을 못하는데 반가운 소식이네요. 무료 법률 상담도 상담소에서 진행이 되고 연결이 된다고 하니까 이 점도 꼭 참고하시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사연을 좀 소개하면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듣는 분들도 도움 되실 것 같거든요. 네. 자, 문자 사연이 왔습니다. 이 사연 좀 소개할게요. 자, 참고로 익명으로 여러분께 전한다는 말씀 양해 말씀드리고요. 자,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과 말들을 학교에서 한다는 사실을 알고요. 꽤 충격받았어요. 솔직히 저조차도 제 아이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고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네. 마음을 다잡고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고 엄마도 상상 못했다고. 근데 우리 아이가 이제 학교폭력 가해자였군요. 네. 그래요. 이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될지. 하, 네. 진짜 우리 어머니 얼마나 속상하시고 힘드셨을까요? 네. 내가 우리 아이를 잘 몰랐다는 게 더 그렇죠. 먼저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도 해결하는 게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럼요. 어떻습니까? 네. 네. 참, 예, 마음 안타까운데요. 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정말 힘들어지죠. 네. 네, 또래들 관계에서 그저 폭력 가해자로 문제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은 또 다른 어디에선가는 폭력 피해자의 경험에 발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네. 예, 이런 피해 상황 속에서 그 억압되었던 감정들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약자를 선택해서 네. 공격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요. 어릴 적에 네. 무슨 상처가 있었다거나 네. 뭔가 네, 네. 가정에서 또 너무 억압되게 아. 예, 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네. 예, 양육 돌봄이 너무 이제 통제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네, 네. 예, 일방적이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에 네.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다양한 관점으로 좀 접근을 우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집과 밖에서 행동이 다르다? 네. 이런 경우 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집에서는요? 네. 그랬어요? 이런 경우 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네. 밖에서 한 거는 이해가 안 된다. 우리 아이 아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우리가 그럼요, 생각해야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밖에서 공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밖에서 또 굉장히 또 소심한 아이로 지내는 아이도 있고 이런데 네. 에, 이 사례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있었으면 더 좋겠지만 우선은 가정에서 지나친 가족 규칙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엄격한 양육 태도로 강요를 하거나 억압하게 되면 아이는 창의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자율성을 발휘하기보다는 수동적이고 그 지속적으로 불안한 감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아이를 보호하고 안락한 안식처가 아니고 살얼음판인 회피하고 싶은 공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집보다는 PC방, 부모보다는 또래로 에너지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또 하나는 부모님들의 일관성 있는 양육 태도라고 봐요. 이제 아이가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일관적으로 훈육의 태도를 보이느냐 이건데요. 네. 최근에 이제 제가 상담하면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그 부의 양육 태도에 불만을 갖고 네. 훈육하는 도중에 이제 엄마가 끼어들어서 막 아이의 역성을 들게 되면 네. 아버지의 훈육의 효과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네. 무시하게 되고요. 아. 또 어머니의 그렇다고 어머니의 훈육 태도가 먹혀드냐면 먹혀들지 않는다는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예, 양쪽 다 아이 훈육에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예, 이것 또한 부부가 잘 논의해서 네. 어느 한 분이 이제 부든 모든 양육을 태도에 그게 어쨌든 훈육을 하고 있을 때 끼어들지 않기. 네. 끼어들지 않기. 끼어들지 않기.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네네. 사실 이게 양육 태도나 그 교육 방법이 이게 부모가 맞지 않으면 그게 또 그럼요. 그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네네.
이건 두 분의 일관적인 이야기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아이들 다 모두가 너무 사랑해요. 너무 네. 사랑하고 요즘 사회가 힘들다 보고 너무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다 보니까 네. 아이들 자꾸 통제하게 되고 네.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이들은 그게 더 어떻게 보면 반항이 될 수도 있고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오히려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없네요. 예, 아, 밖으로 내보내 네. 내보낸다. 답답해서 아이들이. 예, 예. 아 그래요. 그런 부분도 네.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네.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네. 열어두시면 좋겠고요. 네. 요즘 연예인들도 보면 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밝혀지면서 그게 좀 유명해지고 나서 뭔가를 이렇게 뭐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네. 그렇고 뭐 과거를 후회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일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가짐이라든지 또 중요할 네. 것 같아요. 네. 어떨까요? 네. 저도 이제 가끔 매체를 통해서 이런 경우를 보는데요. 네. 보면서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이렇게 공공매체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우상화하는 연예인이 네. 과거의 문제 행동을 노출하는 데는 아이들에게는 장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예, 우리 어른들은, 예,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과거에 자신이 잘못된 행동에 대한 후회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줘서 네. 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잘 자라주길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예, 저것 봐 과거에 저런 행동을 했어도 지금은 굉장히 잘 나가잖아. 아. 난 괜찮아. 예, 이러면서 오히려 반성의 기회를 갖기보다는 네.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무책임한 내면이 형성될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떤 그 공인을 모델링으로 훈육하기보다는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모가 건강해지면 자녀도 건강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서 더 아까 말씀드린 부부 교육이 네. 다시 한번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부부가 건강해야 된다. 네, 정서적으로도 네. 많이 교감하고 네. 네, 소통이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더 드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문자로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 네, 이 사연이 좀 왔었는데 좀 더 많은 이야기 그리고 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직접 좀 내방하셔가지고 네, 상담을 네. 받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아까 문의 주셨던 분 상담소 어딘지 못 들었어요. 문자만 남겨주시면 안 될까 하셨는데 우리 노작가가 네. 네, 안내 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도움받을 수 있다면 한 번이라도 네. 저희가 조금이라도 해결이 된다면 이 프로그램이 함께하는 또 요인이니까 네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연도 하나 소개할게요. 네. 이분도 참 걱정인데요. 우울증을 겪고 있는 딸 문제로 상담을 좀 드립니다. 내성적인 성격이기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집에서도 얼굴 보기도 말을 하기도 쉽지 않네요. 네. 요즘 뉴스를 보면 우울증이 심해 자살하는 걸 보면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에 걱정도 됩니다. 우리 우울증 겪는 딸, 이 마음을 어떻게 좀 열게 할 수 있을지. 네. 그래요. 너무 걱정돼서 상담 되는. 요청하셨네요. 네. 많이 걱정이 되네요. 네. 그 사랑하는 딸이 우울증이라니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우울해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우울이 시간이 흐를수록 지속적으로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갑작스런 좌절감이나 어떤 상실감에서 오는 우울은 그 시기가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만 네. 그렇지 않으면 기질적인 우울인지를 한번 봐야 될 듯 합니다. 아, 애들 들면 기질적인? 예, 네. 가족력이 있는지를 보고 네. 예,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데요. 대부분 우울이 오면 무기력해지고 또 무기력해지면 알코올을 찾게 되고 아. 또 이런 메틴알코올이 들어가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3종 세트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3종 세트다? 그게 네. 안 좋은 세트군요. 그럼요. 네. 예, 그만큼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딸도 힘들지만 가족들도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딸을 지지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면 딸의 선택만을 존중하게 돼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우울을 자기 스스로 극복해 보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약도 이제 자기 스스로 통제를 하고 이러면서 치료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급성으로 온 우울인데 의료적 접근이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을 놓쳐버려서 만성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네. 그래서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뭐든지 타이밍인데 네. 이것도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는 것 그럼요. 같아요. 네. 이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네. 좀 같이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너무나 걱정은 되지만 이럴 때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마음을 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아이는 우리가 지켜야죠. 그리고 네. 전문가의 상담과 도움이 필요하다면 꼭 그렇게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진짜 뭐 심폐소생술 얘기하는데 우리 네. 마음에 이 우울증이라는 게 마음의 감기라고 해서 감기는 우리 그냥 좀 단순히 앓고 지나가는 거야 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마음의 감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 순간순간 노력이 필요해요. 네. 심폐소생술처럼 뭔가 이 노력, 압력이 좀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도움들을 좀 받으시기를 권고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 문자로 이분은 좀 자랑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어제 어지럽다고 아내에게 말하니까요. 고기를 네. 먹어야 한다며 어머 마트 가서 고기 팩을 무려 10개나 사온 거 있죠. 네. 마트 사장님도 어디 모임에서 쓸 거냐고 했다는데 우리 아내 참 사랑스럽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 본인이 먹고 싶었는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참 저는 사랑받고 살고 있네요 하면서 네, 1412님 이렇게 네. 우리 얘기 듣다가 네. 본인의 이야기도 보내주셨는데 와 그래요. 이런 부부만 계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요. 근데 이러면 싸우지 않죠. 그래요. 아니 네. 조금 어지럽다는 얘기에 고기 10팩. 예. 근데 이럴 때 우리 1412님 조심하셔야 네. 되는 게 저는 장난이지만 뭐 돈이 그렇게 많냐 아니면 예. 너가 먹고 싶어서 이렇게 많이 사왔지 이렇게 약간 장난이지만 그게 잘못 말하면 기분이 또 상할 수 있어요. 아내분은. 사실 그렇게 하면서 싸우는 부부들도 있어요. 그렇죠. 사소하게 네. 웃다가 갑자기 싸우는 경우 네. 있거든요. 이 사례는 남편도 건강하고 아내도 네. 건강한 것 같으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우스개로 넘어갈 수 있는데 네. 조금 뭔가 말투나 이런 게 네. 잘못되다가 느낌이 들면 싸우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맞아요. 우리 말 한마디라도 더더욱 잘해야겠다. 네. 요즘같이 불쾌지수 높을 때는 이런 생각도 맞습니다. 드네요. 네.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표현을 많이 하는 게 좋겠죠? 그럼요. 말을 네. 하면서 서로 예. 네. 챙겨주는 거 좋죠. 그렇습니다. 네. 아유, 네. 우리 1412님 네. 고기 많이 드시고 부부관계에서는요. 네. 남편도 아내의 지지가 가장 중요하고 네. 아내도 남편의 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요. 어떤 보약보다도 낫습니다. 아 맞아요. 어떤 보약보다도 네. 지금 요즘에 몸보신 뭐 덥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보약 드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구체적인 사례도 들어보면서 좀 문제 해결해 주는 여자 우리 김명수 소장님과 함께 해봤는데 인데요. 저희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이렇게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 어느새 8월에 또 뵈야 되겠네요. 그러게요. 8월에 8월에는 정말 문제들이 많이 해결됐어요 하는 그런 네. 좋은 문자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는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